자, 오늘은 그 주역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그 화면에 보는 것 같이 한자와 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역이라는 학문이 동북아시아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고 또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그 형이상황의 원리를 밝혔다고 했을 때이 역을 가지고 한자도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그 책, 제가 책을 가져왔네요.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이 책을 쓰면서 그이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주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여기 보시면 목차를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프롤로그가 있고요. 한자의 기원, 그 다음에 문자의 기원과 주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와 주역,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기본 원리, 뭐 음양이나 사상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와 한자는 어떻게 되고, 또 주역의 학문 체계, 저희들이 말씀드린 상수역학, 또 8개도 이런 것들하고 한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창의성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 교재는 소개 시켜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이책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여기에도 뜻이 들어있죠. 하늘을 품었다는 건 한자라게 뜻 글자잖아요. 그럼 뜻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실 뜻은 인간이 가지고 있죠. 마음을.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한자고, 그것을 주역으로 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한자를 우리가 그뜻 글자라고 하지요. 표의 문자라고 한자가 쓰면 되잖아요. 표상하다, 뜻을 표상하는 문자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저는 한자에 대한 의문이 어디서 출발됐느냐면은 한자는 뜻과 훈과 소리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 뜻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새 을자. 우리가 새 을자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 새는 보시면 새 을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새다. 그다음 소리는 을이잖아요. 그럼 여기 뜻이고 이게 소리잖아요. 그죠? 이걸 뜻 훈자를 훈이라고 하기도 배웠지 우리가요. 그러면 새을이라는 그 글자가 새의 뜻을 가지고 을이라고 소리 난다는데 이 글자가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자를 봤을 때는 이 글자가 한 새라는 뜻은 없어요. 그 주역의 새는 새추자, 새조자 뭐 이런 다른 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새라고 했느냐 이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 실적으로 이세 글자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전유자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물의 시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에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새라는 말로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불화자 뒤에도 쓸 거지만 불화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장작더미에 불이 타오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 속에는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사람 보이세요? 사람이 점주자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은 하늘이 점주자는 하늘인데 하나는 하늘이 주는 사랑이고 하나는 하늘이 주는 고난이죠. 같이 주는 거예요. 이런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무 목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그 한자가 뜻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런 글씨들을 다 그냥 모양에. 현상적인, 요거는 새을이라고 쓴건 뭐예요? 저수지에 백조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새을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모양에 빠져 있는 거죠. 요것도 장작더미에 불이 타는 모양. 나무목자도 나무의 모양을 이렇게 따왔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운 상형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로서 한자를 이해하는 것이 한자의 뜻글자라고 했을 때 뜻을 담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제 이야기 들으니까 의문이 들죠? 그죠? 그러면 이런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글자라고 했을 때 뜻이란 게 뭐냐? 그리고 한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저는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의문들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 그것을 주역으로서 이제 풀어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언어는 우리가 쓰는 지금 말, 문자 이런 것 독에서는 뭐가 들어있느냐? 존재, 있을존, 있을재. 동양차라고 말하면 도예요. 길도자. 도가 들어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건 그 속에 하늘의 뜻,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학인 주역을 통해서 한자를 풀어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원래 이제 한자의 기원은 일반적으로는 뭐 창일이란 분이, 황제 시대 창일이란 분이 새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해남자라든지 쇠설신화 같은 데 나옵니다. 이야기로. 근데 이것은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을 만들 때 뭐 세종대왕이 문살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문살 보면은 뭐 기역도 있고 비역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그러니까 철학적 원리, 근본적인 뜻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지어냈다라는 설이 있죠.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 한자는 상나라 갑골문에 기원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북의 등껍질이나 우골뼈에 새겨진 갑골 문자에 한자의 기원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은족 동의설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쓴 이유는 한자를 중국의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자 자체는 동북아시아 문명을 다 포괄하는, 그러니까 중국 서이족, 동이족, 나머지 동북아 그 이 문화권 자체에서 쓰는 글자지, 이게 중국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한글의 기원도 한자에 있고, 지금 일본 사람이 쓰는 히라가나 가라가나도 한자의 기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간자체를 쓰는 것도 한자의 기원이 있는 거죠. 동북아시아 문명의 출발과 함께 한자는 우리가 쓰였고 그 속에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동북아시아 문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의 근저에는 역이 있다는 거예요. 주역, 특히 역사상. 그래서 한자 속에는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의 지혜가 온전히 담겨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마찬가지로 역과 같은 의미랍니다. 그래서 한자를 주역으로 직접 풀어볼 수 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 한자와 주역에 관심을 가지고 문자의 기원에 대한 논의들을, 문자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기원에 대한 논의를 문자학자분들이 쓰신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분들은 그 뭐 주역이라든지 철학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북아시아 금방 말씀하신 한자 문명권에서 쓰는 그 문자의 기원설은 다 주역에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결승설. 목줄을 이렇게 뭐 매듭을 지어가지고 뭐 통치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주역 어디 나와요? 주역 계사 하편 2장에 나오잖아요. 고자 포이시 뭐 결승이 치러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승설이 바로 그건 건데, 이것도 주역 계사 하편 2장에 나오고. 두 번째, 하도낙서설. 하도낙서 도상의 그림의 오묘성, 그리고 음양과 오행 사상의 이치, 이런 걸 통해서 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사상편 9장의 이름 문제 있잖아요. 이 하도낙서는 제 전공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1부터 10까지 수의 이치를 가지고 논하는 건데, 여기에 문자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역의 8개의 그 문자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8개라는 건 사실 설계 10장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8개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냐, 그죠? 그러니까 건곤, 감리, 진손, 간태라는 이러한 8개의 그 괴상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근원을 두고 문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서계설. 이것은 글서자에다가 계약할 계자인데, 어떤 그 당시 고대 문명에서 뭐 어떤 문서 같은 거, 이런 걸 서계라고 하는데, 이 서계에 연원을 두고 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로 계사상 하편 제2장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서계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자 자체의 기원이 바로 계사 상하편에 있고 설계에 있고 그리고 결승, 서계, 하도낙서, 팔계 이런 것들이 다 주역의 근본 이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역과 문자, 특히나 한자는 떨어질 수가 없고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철학적인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와 주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어떤 사상적 연원이 다 주역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문명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나중에 풀어져가지고 뭐 유가 사상도 되고 도가 사상 되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뿌리는 여기에 두고 있어요. 복희시로부터 시작되는 그 팔계 시액 팔계설에부터 문명이 시작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동북아시아 문명이라는 것들은 거기서 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 문화 자체가. 두 번째, 주역이 천도 내지 인간 삶의 근본적 이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자가 가진 뜻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거죠. 아까 표의 문자다. 한자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뜻, 그건 뭐냐? 바로 하늘의 뜻인데 그것은 천도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게 주역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의 문자적 의미를 논하고 있는 설문해자. 예. AD 100년경에 나온 거죠. 지금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의 바이블이죠. 가장 기초적인 책으로 설문해자, 허신에 그 다음에 옥편, 이건 BC 송나라 좀 나오는데요. 옥편의 근원이 주역에 있죠. 여러분들 옥편책 찾아보면은 만약에 무슨 글자 나오면 이게 어디 쓰였더라 나올 때 주역이라든지 선진유학이라든지 그 전국시대 책에 이런 용례로 나왔다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설문해자는 AD 100년에 나왔어요. 근데 주역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최소한 복희씨로부터 주역책이 쓰진 때가 문왕, 무왕 주공으로 치더라도 BC 1200년 전이니까요. 그죠? 훨씬 이전에 이 주역이 나왔고 이런 책들이 이후에 나오면서 이거를 근거로 작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에서 이야기한 건데 문자학에서 한자의 기원을 주역, 팔계나 하도낙설 등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자 문명권에서의 주역은 절대적으로 그 한자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